그리니. 야, 은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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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은솔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정답 잘못됐어. 우리 6월 모의고사 풀었지. 잘못됐어. 매기고 많이 이상하더라. 매길 때 이상했지. 쌤이 잘못 올려놨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할게 많은데. 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거.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 좀 늦었어요. 화면에 다 보이지? 네. 매겨라. 근데 오늘 친구랑 뭐라고? 같이 해요? 뭐야, 콘솔이 와 있다, 지금. 다른 친구 그래서 매기고 있다. 담에게 갑니까? 안녕.
왜안 보여는데요? 잠깐만. 다시 올려줄게. 쌤이 뭐 건드렸나 보다. 이거 아닌데. 됐죠? 보이지? 다 보이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인다고? 네. 이러지? 보여요? 안 보입니까? 아, 보여요. 큰소리 매기고 있나? 다 먹였나? 큰소리 안녕. 들린 거 카톡 보내나? 큰소리 점수도 점수 점수도 점수 계산해야지. 에린이 다 먹였나? 네. 에린이 너 먹인 거 그거 틀린 거 번호랑 점수랑 쌤한테 카톡.
이제 수업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쳤나? 이번에. 되게 잘 쳤네. 에린이 너 점수하고 틀린 거 하고 보내놔라, 쌤 카톡으로.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고생했다. 고생했고, 자, 일단, 네. 천천히 보겠습니다. 알겠죠? 쌤, 빨리 할 생각보다. 자, 6월 모의고사. 자, 18번. 18번. 자, 18번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화면 안 보이죠? 내가 화면 보여줄게. 혹시 화면 보입니까, 이제? 교재 화면. 교재 화면 보여요? 뭔 소리. 에린이 나갔네. 잠깐만 기다려봐라. 자, 봅시다. 은솔이 18번 봅니다. 됐죠? 저 그래 목적. 그래 목적은 주제랑 가장 관련이 깊은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무조건 주어 동사부터 찾는 거예요. Our message to you is brief. Brief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Brief. Brief가 무슨 뜻인 줄 아는 은서라. Brief는 적어라. 간결한, 짧은 이라는 뜻이다. 간결한, 짧은. 자,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너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주어지. 그건 짧지만 중요하대요. 내용이 뭔지 보자. Your subscription to Winston Magazine will end soon. end니까 끊어야겠지. will end. will이 조동사제, 동사겠지. end를 동사로 쓰면 끝나다라는 뜻이죠. subscription이라고 하면 구독입니다. 구독. 적어 놓으세요. 윈스턴 매거진에 대한이다. to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독이
곧 끝날 거랍니다. 엔드니까 끊기고 새로 다시. We haven't heard from you about renewing it. 자, we가 주어고 haven't heard까지가 동사제. 은설아, haven't heard에서 haven't가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가 heard가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렇지. heard 쪽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 have pp니까 옆에다 적어볼게. have pp니까 현재 완료라고 부르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쪽은 이쪽이다. 우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너로부터 뭘 듣지 못했다노? about Newing it. 그것을 renew하는 것에 대하여 여기서 it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구독이겠지. 구독을 재개하는 것에 대하여 너로부터 들은 게 없다. 됐죠? 그 다음에 we are sure. 자, Be sure의 줄치입니다. Be sure은 뒤에 대절이 따라 나오고 뭐뭐를 확실히 하다. 우리는 주어 Be sure이 동사야. 우리는 확실히 한답니다. 뭐를? You won't want to miss even one upcoming issue. 자, want는 무슨 뜻입니까? want. will not의 줄임말이지. will not이니까 또 동사겠지. you가 주어겠죠. be가 원하지 않는데요. 뭐를? 미스 하는 걸. 은솔아, 미스는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 미스. 그렇지. 우리는, 자, 놓치는 걸, 네가 놓치는 걸 원하지 않게 우리가 확실히 확신하고 있답니다. 됐죠? Even one upcoming issue. 심지어 단한 개의 다가오는 문제라도. 자, be sure은 한 개만 더 쓸게. 뭔가를 확신하다라는 뜻. 우리는 확신하고 있단다. 까지 되죠? 네가 놓치기를 싫어한다는 걸. 네가 뭔가를 놓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renew에 줄친다. renew.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하면 무슨 문장이라고 부르노?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하면 무슨 문장이라고 부르노? 오케이. 명령문이라고 하죠. 적어라.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하면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잘했어. 자, renew 하랍니다. 됐죠? 뭐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The service will continue.
구독 서비스가 지속되는 걸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리뉴하래요. 명령문으로 썼으면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죠. 이 글의 주제 부분이겠죠. 이 글을 쓴 이유는 구독을 재개하라. 답은 무료 잡지 신청 아니죠. 구독 갱신 권유 맞죠? 배송 지연 아니죠? 경품 당첨 아니죠? 자,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에 감사 아니죠? 답은 2번입니다. 끝까지 안 읽어도 된다. 답 찾았으면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21번 보세요. 자,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 천천히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스팟. 은솔이 스팟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스팟. 은솔이 쌤 목소리 안 들리나? 스팟은 적어라. 어떤 점, 얼룩을 의미하지. 이거는 명사로 사용될 때 점이나 얼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팟은 적어라.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찾다예요. 그러면 달콤한 점에서, 달콤한 곳에서, 달콤한 장소에서라고 하면 되겠지. 됐죠? 자, 처음부터 봅시다. 무조건 주어 동사부터 찾는다. For almost all things in life, 컴마니까 끊기는데 주어 동사가 업재. There can be. There 플러스 비동사는 뭐뭐가 있다라는 동사고 뒤에 항상 주어가 나온다. Much of a good thing이 주어겠죠. 좋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답니다. 거의 모든 인생의 거의 모든 곳에 있어서 좋은 게 엄청 많대요. Even the best things in life aren't so great. Aren't가 동사겠지. 앞에가 전부 다 주어인데, 자, 심지어는 수식어. In life,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수식어. 진짜 주어는 best things죠. 인생에서 심지어 가장 좋은 것도 자, aren't so great. 자, 너무나 좋아지진 않는답니다. 너무나 great한 건 아니래요. In excess. XX는 자, 초과, 과도, 이런 뜻입니다. 과잉이라고 나와 있죠. This concept has been discussed at least as far 자, as Aristotle. 자, has been discussed 줄 치세요. 자, has니까 동사겠지. 컨셉이 주어죠. Has been discussed는 have been pp인데 얘를 뜯어보면 have pp랑 be pp랑 합쳤고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이쪽인 거지. discussed인데 BPP면 수동태제, 수동과 현재 완료를 합친 겁니다.
이쪽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개념은 토론되어졌다. 됐죠? 엘리스트는 표현이다.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최소한이라는 뜻이다. 에즈가 나왔네. 에즈라고 하면 뭐뭐한입니다. 뭐뭐만큼입니다.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뜻이다.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 이 개념은 토론되어져 왔답니다. 최소한 far back 멀리 누구만큼? 아리스토틀만큼 멀리. 즉, 아리스토틀만큼, 아리스토텔레스야. 그 사람의 시대만큼 예전부터 최소한 도의되어 왔대요. 다음. 자, argue는 주장하다라는 동사다. 뒤에 that, 주어, 동사, 대절을 목적어로 쓸수 있다. 목적어. 앞에 he가 주어겠지. 그는 주장했답니다. being virtuous가 주어. means가 동사예요. virtuous 줄친다. virtuous는 덕이 많은. 선량한, 선한이라는 뜻이다. 되나? 자, being을 주어로 썼지, ing. ing를 주어로 쓰면, ing를 주어로 사용하면, ing를 동명사라고 부르고,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선해지는 것입니다. 선해지는 것. 그게 뭘 의미한다노? Finding a balance. 균형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그가 주장했대요. 됐죠?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왔지. 예시가 나왔으면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해 보니까 너무 많으면 안 좋대요. 그리고 균형을 찾는 게 선해지는 거래요. 좋아지는 거래요. 즉, 과하면 안 좋다. 균형을 찾아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인 거지. 주제 찾았으면 밑줄 친 부분 문장의 근처를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문장 시작인데 한 문장 위에부터 읽어 볼게. 됐죠? For each of these traits, trait이라고 하면 특징입니다. 자, 각각 이러한 특징들에 있어서 it은 가주어, to 부정사가 진주어에서 진주어예요. both가 나오면 a and b가 따라 나오지. 둘 다라는 뜻이죠. deficiency라고 하면 부족. excess라고 하면 과도. 부족과 과도 둘다 피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동사니까 주어라서 은이라고 해석하지.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윗 스팟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달콤한 지점은 여기서 뭐겠어요? 균형점, 과도하지 않은 점, 그리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점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적어보자. 균형점이라고. 균형점. 적절한 것. 지점. 이런 뜻이지. 요거랑 제일 비슷한 걸 찾으면 되겠죠. 선택지에서.
자, at the time of biased decision. biased라고 하면 decision을 꾸며주는 PP이고 편향된이라는 뜻이다. 편향된 결정의 시간. 아니죠. 한쪽으로 치우쳐진 결정 아니지. 그 다음에 in the area of material richness. material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richness, 부유함. 물질적으로 부유한 지점에서? 아니죠. 3번, away from social pressure. 사회적 압박에서 away, 떨어져 있는 것? 아니죠. 4번, in the middle of two extremes. 두 개의 극단. 과잉과 부족의 두 개의 극단의 middle, 중간 지점. 중간 지점. 정답은 4번이지. 되나? 소리 되나? 수업 잘 듣고 있나 지금? 그 다음 문제. 22번 넘어가. 22번. 주제를 찾으란 얘기지, 주제를. 자, 봅시다. certainly에는 확실하게라는 부사지. 맞죠? 문장을 꾸며주는 아니면 다른 어떤 말을 꾸며주는 수식어일 뿐이야.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보호가 될수 없습니다. 됐죠? is가 동사라는 건알수 있지. 앞에 있는 phrase가 주어겠죠. phrase가 뭔줄 알아요? phrase. 은솔이 phrase가 무슨 뜻이고? 칭찬입니다. 칭찬 적어놔라. 자, praise is critical. 칭찬이 중요하답니다. 됐죠? 자, to 다음에 어라는 명사가 나왔지. 맞습니까?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to가 전치사가 된다.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 어디에 있어서 무엇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이다. 투. 아이들의 느낌이죠. 감정이죠. 센스라고 하면. 아이들의 감정에 있어서 중요하대요. 칭찬이. 어떤 감정이고? 오브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라서 앞에 있는 센스를 자존감의 아이들의 느낌, 아이들의 자존감에 중요하답니다. 칭찬이라는 게. 하지만 when이라는 접속사 다음에는 원래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주어 동사를 보자.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주어 동사를 ing나 pp로 줄일 수 있다. 그걸 보고 분사 구문이라고 해. 됐죠? 이때 접속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생략이 가능하다. 어쨌든 when이라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고 given, pp가 달랑 나왔지. 뭐다?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은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잘 봐. 접속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사가 ing나 pp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콤마 찍고
주어 동사가 따라 나와. 아니면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콤마 찍고 접속사가 나올 때도 있고 접속사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ing나 pp가 따라 나옵니다. 여기 있는 밑줄 친 부분을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요. 밑줄 친 부분을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요. 분사구문은 항상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사구문은 항상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데 해석을 접속사가 있는 경우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되고 하면서도 안 되고 접속사도 없으면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 한다면 뭐뭐일지라도 셋 중에 하나를 끼워 넣어서 해석합니다. 지금 웬 있지? 뭐뭐 할 때라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너무 자주 됐죠? 너무 작은 것들에 대해서 칭찬이 주어졌을 때 되나? 여기까지 뭐다? 분사구문이다. 뭘 꾸며준다? 뒤에 있는 주어, 동사, 주절을 꾸며줍니다. 너무나 little, 작은 것에 대하여 너무나 자주 주어졌을 때 그것은 죽인답니다. The impact of real praise. 진짜 칭찬의 영향력을, 효과를. When it is called for. 자, call for라고 하면 요청하다는 뜻이야. 근데 지금 BPP 형태로 되어 있지. 요청되다요. 그것이 진짜로 필요할 때, 진짜로 요청되어졌을 때, 진짜 칭찬의 영향력을 죽여버린답니다. 칭찬은 중요해. 근데 너무 사소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칭찬의 효과가 사라진다. 이 글의 주제겠지, 이까지가. 조금 더 읽어볼까? Everyone needs to know they are valued and appreciated. 모든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답니다. 뭘알 필요가 있는데, they are valued. 그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다겠죠. 소중히 다루어지다겠죠. 그들이 소중히 다루어지고, appreciated. 그들이 고마움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praise is one way of expressing such feelings. 칭찬이라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래요. 됐죠? of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했지. 이러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지만, only after, 오직 뭐한 뒤에 something praiseworthy has been accomplished. has been accomplished가 동사고,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이 뒷부분이고 have been pp니까 be pp 수동태가 들어가 있지. 수동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something처럼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항상 뒤에 수식어가 있어서 이렇게 꾸며준다. 칭찬의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accomplished 된 후에 그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칭찬이랍니다. accomplish라고 하면 뭔가를 달성하다,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듣고 있나, 은소라?
오케이. 자, 컴플리시드. 자, 그리고 여기까지 끊고. Awards are supposed to be rewards. 자, be supposed to다.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이야.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됐죠? 자, awards는 상이죠. 상은 뭐랍니까? 보상이 되기로 되어 있대요. 상은 곧 보상이랍니다. 자, 대시로 이어져 있지? 찌그어져 있죠? 이거는 부연 설명을 의미한다. 앞에 있는 말, rewards, 또는 앞문장 전체가 무슨 말인지 설명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reactions to positive actions.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이고, honors for doing something well. well은 꾸며준다 했지. 뭔가, 이렇게 하지 말자. 뭔가 어떤 좋은 걸 하는 것에 대한 honor, 존경입니다. 이런 게 바로 상이고, 칭찬은 그럴 때에만 해줘야 된대요. 내용 잡았지? 그러면 밑에 본다. 올바른 습관? 아니지. 칭찬은 필수적이다? 아니지. 칭찬을 남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적절히 써야 된다. 필요할 때만. 물질적 보상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질적 보상 아니지. 감정 표현의 기회를 줘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 아니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칭찬을 해야 효과가 있다. 답은 3번이지. 끝까지 안 읽었지?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답 나왔어. Everyone 앞에까지. 맞죠? 여기까지 읽고 마지막에 읽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으면 답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까지 읽었으니까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겠죠. 됐죠?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자. 자, if they are not sure they can do well enough to earn merit badges. 자, 끊어야겠지. if니까. 그들이 are not sure, be sure, 확신하다라고 했죠. 확신하지 못한답니다. 뭐를? 그들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to earn merit badge. earn이 얻다죠. merit badge라고 하면 merit가 merit, 장점, 좋은 거지. merit badge라고 하면 좋은 일을 했을 때 받는 badge겠죠. 상장이라고 하자. 상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또는 if 만약 gifts are not granted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they may avoid certain activities 그들은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래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줘버리면 칭찬에 무뎌지고 맞죠? 그리고 애들이 약사 빨라져서 칭찬받거나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눈치채버리면 그 일을 안 해서 애가 삐딱해진다. 이 말이죠. 마지막 문장이. 맞죠? 맞죠? 자, 22번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24번. 24번 봅니다. 은솔이 이거 몇번 했노?
몇번 했어요, 이거? 24번. 24번. 22번은 방금 설명했잖아. 알겠다. 24번 같이 보자. 자, 첫 번째 문장이, 자, near부터, 자, an honest box in which people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flowers까지다. flowers에서 끊고, 은솔이가 이 문장의 주어 동사를 찾아본다. 문장의 주어 동사를 찾는다. 찾아서 채팅으로 쳐보세요. 찾았습니까? 못 찾겠어요. 잘 봐. 잘 봐. 자, near은 어디 어디 근처에라는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아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하나의 덩어리이며 수식어 역할을 한다. 수식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될수 없다. 됐지? 그러면 near 플러스 an honest box까지 전명이지, 끊어내라. 그 다음에 컴마가 보이지. 컴마 사이에 있는 말은 뭔줄 알아요? 은솔이? 컴마 사이에 있는 말 수업 많이 했는데 뭡니까? 수식어지. 수식어 좋아. 수식어인데 in which의 줄치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지. 수식어가 앞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냥 관계대명사면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주어가 빠지든가 목적어가 빠지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주, 동, 목까지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place의 뜻은 두다예요. 두는 자, 정직 박스 근처에서 됐습니까? 자, 그냥 커피가 아니고 커피 펀드 컨트리뷰션이니까 커피를 마셔서 생겨나는 돈의 기부금이야. 됐죠? 커피 펀드 컨트리뷰션. 사람들이 커피 기부 돈을 놔두는 아니스티 박스, 정직 박스 근처에서 됐습니까? Researchers at Newcastle University in the UK.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전부 다 수식어제. 앞에 있는 researchers를 꾸며주는 말이죠. displayed. 은솔아, display의 뜻이 뭔줄 알고 있나? display.
디스플레이는 보여주다야. 그래서 화면 보고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보여주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얘가 수식어, 수식어, 수식어니까 researchers가 주어겠죠. 이긴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하나, 하나, 딱두 개밖에 없다. 되나? 연구원들이 뉴캐슬 대학에 있는 영국의 걔네들이 alternatively는 번갈아 가면서 바꿔 가면서라는 뜻이다. displayed 보여주었답니다. 뭐를? Images of ice and of flowers. 잘 봐. and를 사이에 두고 A와 B를 연결할 수 있는데 이 A와 B의 형태나 구조나 성질은 항상 동일해야 되고 그 동일한 구조를 병렬 구조라고 부른다. 그래서 전면 구조로 썼지. 전부 다 이미지를 꾸며주는 겁니다. 눈 사진, 그리고 꽃 사진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었대요. 첫 번째 문장 주어 동사 찾았습니다. 전부 다 이해했나요, 은솔이? 좋아. 자, each는 각각의라는 뜻이고, 각각의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다. 그리고 each 뒤에는 항상 단수 명사가 나온다. 적어라. each 뒤에는 항상 단수 명사가 나온다. 각각의 이미지, 각각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 명이란 뜻이지. 근데 each라는 개념이 각각 하나 하나 따로 떼서 설명하는 거라서 뒤에 있는 동사를 단수 취급합니다. 되죠? 각각의 이미지는 동사가 여기 있지. BPP니까 수동태죠. 보여지게 되었답니다. 자, for 뒤에 시간이 나오면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이다. 일주일 동안 보여지게 되었대요. At a time, 한 번에. 자, during이라고 하면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이고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온다. 까지 되나? 끊어봐라. in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했지? 위에 나와있죠. 역할이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Eyes were displayed. 눈이 보여지게 된다. 됐죠? 눈 그림이 보여지게 되는 모든 주 동안에 까지가 전부 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수식어 부분. 됐죠? Bigger contributions were made. were made가 문장의 동사, bigger contributions가 주어, 더큰 기부가 were made,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수동태. 뭐할 때보다? during the weeks, 자, 어떠한 주보다. 자, 어떤 주입니까? when은 뒤에 flowers were처럼 문장이 이어지고 주어 동사 앞에 the weeks처럼 명사가 있을 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부사라고 부른다. 꽃이 보여지는 주 동안에 보다도 눈이 보여지는 주 동안에 더 많은 기부가 만들어졌답니다. 됐죠?
이 문장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 줄인데 bigger contribution 주어 were made 동사 주어 동사 하나씩밖에 없지. 맞죠? 다음 10주 넘게 동안 그 연구를 하는 contributions during the I weeks were almost three times. were이 동사제. 있는 말이 주어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라고 했잖아. 눈 그림 주간 동안의 기부금은 거의 3배였답니다. 3배 higher, 더 많았대요. 뭐보다? those, 어떠한 것들보다. made는 PP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만들어진 것보다. 언제 동안에? The flowers weeks. 자, 꽃그림이 걸려있는 주간 동안에. 자, it은 가주어고, that 주어 동사가 진주어다. 이러이러한 사실이 보여진다. 이러이러한 사실이 제안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보자. is가 동사니까. that절 안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겠지. evolved는 대절 안에서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PP가 되겠죠. 협력의 심리학입니다. evolved라고 하면 진화한, 발달된이겠지. 진화한 협력의 심리학은 됐죠? highly sensitive, 매우 민감하답니다. 어디에? subtle cues. subtle이라고 하면 미묘한이라는 뜻이다. 작은이라는 뜻이야. 작은 신호들이겠죠. cues라고 하면. of being watched. 잘 봐. of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 ing가 그냥 기본 형태로 쓰였나? bpp 형태로 쓰였나? BPP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겠지. 됐죠? 자, watch 되는, 감시 되는 이겠죠. 감시 되는 미묘한 큐, 신호에도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그렇다라는 게 지금 suggest 되고 있대요. 됐습니까? 자, 해석을 하느라 진이 빠져서 내용을 못 잡았을 텐데, 정리를 해보면, 눈 그림이 있을 때 기부금이 많아져. 꽃 그림이 있을 때는 기부금이 적어져. 심리학은 감시에 대한 신호에 예민해. 이게 이 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들이지. 제목으로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뭘 바탕으로? 내가 읽었던 걸 바탕으로. Is honesty the best policy? 정직함이 최고의 정치인가? 정치 얘기 안 하고 있죠.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Flowers work better than ice. 꽃이 더잘 일한답니다. 아니죠. 꽃이 기부금이 적으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지. 반대 내용. 틀렸고. Contributions can increase self-respect. 기부금이 증가시켜준답니다. 자기에 대한 존경심을. 자기 존경심? 나온 적 없지.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야. 됐죠? 더 비교급. 어쩌고저쩌고. 더 비교급. 어쩌고저쩌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워치 드는 피피제, 그래서 감시당하다겠죠. 더 많이 감시되면 감시될수록 더 적은 협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반대잖아. 더 많이 감시를 당하면 사람들이 기부금을 더 많이 내니까 좀더 협력적이라는 얘기겠지. 그것도 반대의 내용이니까 아니고. 자, 5번. 아이스. 눈입니다. Secret helper to make society better. 비밀스러운 조력자래요. 뭐 해주는? 투부정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지.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비밀스러운 조력자 눈. 눈 그림이 있을 때 기부금이 많아지니까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준다. 됐죠? 간단하지? 되죠? 자, 쉬는 시간 없이 조금 더 이어하고 한 10분 정도 빨리 마치겠습니다. 알겠죠? 자, 계속 넘어갈게요. 29번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자, 어법상 틀린 거. 어법을 보고 맞출 수 있어야 Directly. 부사의 줄쳐놨제. 부사의 역할이 뭐고? 수식어죠. 뭐를 수식합니까? 한번 적어봐라. 부사는 뭐를 수식해요, 은솔아? 동사. 자, 동사 말고 몇개더 있다. 아는 대로 다 불러봐. 주어. 자, 적습니다. 부사는, 자,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수식하는데, 이 나머지 애들이 뭐냐면,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다. 됐죠? 그러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한다. 그리고, 명사를 문장 안에 사용하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됐다. 됐죠? 필기해라. 그러면 얘가 지금 누구를 수식해주고 있는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제. 이한 문장을 해석해보고 찾아내면 되는 거지. 맞죠? 해석을 할 때, 쌤이 팁을 좀 주겠습니다. 영어 문장 해석 시. 1번, 무조건 주어 동사를 찾는다. 주어 동사 중에서도 동사 먼저 찾아라. 2번, 주어 동사 찾은 걸 바탕으로 몇 형식인지 고르고, 3번, 형식이 골라졌으면 수식어들을 하나씩 골라내서 해석을 형식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주어, 동사, 형식, 수식어. 이세 가지를 잘 찾아내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Bad writing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 여기까지. Can increase가 동사지. 앞에 있는 말이 주어겠죠. 주어 자리에 ing를 사용하면 동명사가 되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나쁜 라이팅, 불 켜는 것, 나쁜 불은 자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답니다. 어디에서? 네 눈에서. 자, as can light that is too bright.
에즈 다음에 이렇게 나왔지. 동사 주어 맞죠? that 다음에 동사만 나왔어. 그럼 주어가 빠졌지. that은 앞에 있는 right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죠. 너무 밝은 라이트가 할수 있는 것처럼 can 뒤에는 적어라 increase가 생략되어 있어. 즉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동사다. 여기 있는 can은. 되죠? 원래 접속사 as 다음에는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순서로 나와야 되는데 이 동사가 다시 쓸게. 원래 as 다음에는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처럼 주어 동사 순서로 써야 돼. 왜냐하면 as가 접속사거든.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잖아. 근데 특이하게 as 뒤에 주어 동사에서 동사를 대동사로 쓰면 지금 대동사 쓴 것처럼 그러면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꾼다. 큰 소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왜 as 다음에 동사 주어 어순으로 나왔는지 설명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까지 또 해석해 보겠습니다. bright까지 우리가 읽었죠. 너무나 밝은 빛이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줄수 있는 것처럼 나쁜 빛은 네 눈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는 빛이래요. 주어 1번 라이트니까 주어 2번이겠지. 까만색으로 쓸게. 통일되게 주어 2번이겠죠. 됐죠? that 뒤에 동사만 나왔으니까 라이트를 꾸며주겠지. 빛나는 불이랍니다. 빛나는 빛이래요. 어떻게 빛나는? 직접적으로 빛나는 빛. 누구를 꾸며줍니까? shines라는 동사를 꾸며주제. 동사를 수식하면 뭐다? 부사다. 되나? 네 눈에 직접적으로 비치는 불빛이나 너무 밝은 불빛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안 좋은 불빛도 네 눈에 스트레스를 준답니다. 쉽지 않지? 생각보다 어렵죠. 되나?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이어링, ing 현태제. 두 가지가 있다. 타이어링이랑 tired랑. 얘는 피곤하게 하는 거고, 얘는 피곤함을 당하는 거니까 내가 피곤해 진 거야. 그러면, 봐봐. 주어랑 동사랑 타이어링이 있는데, 요 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fluorescent writing이라고 하면 형광등이 좀 밑에 나와 있죠. 형광등은 피곤해지겠나, 피곤함을 주겠나. 피곤함을 주는 거지. 그래서 다이어링 하면 되죠. 이게 피곤함을 주는 거고, 이게 피곤하게 되는 거라 했잖아. 2번도 맞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보세요. bring이 뭡니까? 동사제. 뭐가 빠졌노? 주어가 빠졌지. 그러면 뭐가 된다? 관계 대명사가 돼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in the body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수식어제. 그래서 chemicals를 꾸며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서 수식어제. 그러면 앞에 release를 꾸며줄 수도 있는데,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선행사를 고르는 건 뒤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봐야 알수 있다. 됐죠? 만약에 body면 단수니까 brings라고 해야겠지. 맞죠? chemicals는 복수니까 bring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chemicals라는 선행사가 나온 거겠죠. 얘는 될수 없고 body도 될수 없다.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ring 가지고 온대요. 뭐를? A feeling of emotional well-being. 감정적인 웰빙의 느낌을 가져다 주는, 됐죠? 몸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 그것의 배출을 cause, 유발한답니다. may cause가 동사지, this가 주어죠. 됐죠? 됐죠? 다시 한번. 이것은 유발한대요. 화학 물질의 배출을 몸 안에서. 그런데 그 화학 물질은, 선행사가 chemicals였지. 그 화학 물질은 가지고 온답니다. 웰빙의 느낌을, 감정적으로. 까지 되나? 자, that은 관계대명사로 쓸수 있지. 지금 뒤에 주어 빠진 채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앞에 선행사 chemicals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that의 구조를 다 갖추고 있죠. 되나?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do not이면 동사란 뜻이지.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부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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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light, haze까지 동사인데. 컴마면 수식어지. artificial light이 주어겠네요. light면 단수니까 do를 쓸수 있나 없나? 없잖아. 더즈를 써야겠지. 됐죠? 정답 찾았습니까? 해석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컴마는 수식어인데, which 뒤에 typically는 부사니까 수식어 빼버리고, contains라는 동사가 나오지.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관계 대명사라 했지? 앞에 있는 right를 꾸며주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부터 contains only a few wavelengths of light. 자, 포함하고 있답니다. 뭐를? 오직 몇 개의 빛의 파장만을. 오직 몇 가지 빛 파장만을 포함하고 있는 artificial light. 인공적인 빛은. 자, does not seem to have the same effect 까지가 동사인데, seem to라고 하면 뭐뭐인 것 같다죠. have, 가지다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답니다. 뭐를? 똑같은 효과를. 됐죠? 자, on mood, 어떤 분위기에 있어서. 어떤 분위기고? sunlight has. 햇빛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그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지 못한대요.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답 찾았고 29번까지 했습니다.